자, 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면서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주식콜라텍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이 시각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약보합권 오늘 낙폭이 두드러지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소형 개별 조장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후 시장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2%가량 상승하면서 920선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월요일장부터는 지금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매수 물량을 지금 시현하고 있고요. 기관이 3거래일째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면서 오늘 기관의 팔자 행렬을 지속하고 있고 외국인은 사자 행렬을 이어가면서 이제 수급 공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입니다. 개인이 3거래일째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보시는 것처럼 매도의 폭이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도에 조금은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지금 4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닥의 상승 동력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가 초전도체의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LK99의 그러한 논란과는 다르게 어쨌든 이거는 시장을 좀 혁명적으로 이끌만한 그러한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금 주목받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13%, 신성 델타테크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율주행과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들썩입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와 함께 카메라 모듈 관련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를 발표했는데 업계에서는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 전기차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삼성전기는 물론이고요.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옵트론텍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1조를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7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월 말쯤에 1조 3천억 원까지 치솟고 외국인의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1조 원대 밑으로 떨어졌던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금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매도 전쟁이 다시 시작될까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봤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주식콜라텍 함께해 주실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전찬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상한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이데일리의 새 얼굴, 네, 주식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싶어서 주식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수익보다도 손실을 더 많이 보는 이런 주식시장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희망을 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요. 끝까지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반드시 수익을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영웅 정찬함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수상하고 싶으신 분들, 아 나도 한번 주식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서서 춤 한번 추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활용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영웅 전찬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춘출 준비 되셨을까요? 시황 분석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내 증시 흐름 같은 경우는 뭐 또 별다른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네. 전일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9월 4일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금요일에 미국 뉴욕 3대 지수 그 시향에 맞춰 가지고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다우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약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 그리고 뭐 나스닥 지수는 지금 약세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약세 마감을 한 거에 따라서 네, 이게 조금 이런 미국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그런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는 실제로 독일의 조금 유명한 좀 과학 잡지 중에 하나인 좀 네이처에서 뭐 LK99는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상온에서 견딜 수 있는 초전도체는 아니지만은 초전도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연구해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 기사 한 줄에 따라서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LK99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던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덕성, 뭐 서남, 뭐 이런 종목들, 모비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 상승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약세 보이고 오직 이 테마만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사실 뭐 다른 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수차례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외국인 기관 뭐 개인 할 거 없이 어느 한 테마가 조금 이슈 받으면은 불나방처럼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집중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테마주 좀 강세를 보여주는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테마주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이 상한가에 올라선 종목들만 보더라도 섹터가 다 다릅니다. 네, 맞아요. 지금 네 가지 종목이 상한가에 올라갔는데 루닛이 저희가 오프닝 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노을, 레이저스, 그리고 옵트론텍까지 지금 네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로봇 관련주들 상승세 너무 무섭습니다. 루닛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루닛이라는 회사는 다 다들 뭐 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더욱더 잘 아실 수 있는 회사일 거라고 봐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보면 네, 경제방송 어떻게 보면 매일 2시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루닛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상승 나왔던 거 수차례 정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I, 네, 한마디 의료 AI 사업을 좀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회사의 상장 공모가만 하더라도 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 루닛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의료 AI 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캔서 문샷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암을 정복하겠다, 미국 정부에서 암을 정복하는데 거의 2조 가까이 투입하겠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루닛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암 진단, 한마디로 AI 이런 인공지능 사업을 통해가지고 네, 암을 진단하고 이 암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실제 캔서 문샷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한때는 18만 원, 19만 원까지 상승 나왔는데, 와 지금 보니까 23만 원에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루닛을 비롯해서 뭐 뷰노라든지 그 외 AI 섹터들 같은 경우가
네, 계속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뭐 AI 섹터 같은 경우 지금 엮이기만 해도 주가 같은 경우가 계속 이 시장에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뭐 이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상승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뭐 방송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니세대 짚어봤고요. 뭐 또 옵트론텍도 있고 레이저셀도 있고 오늘 강하게 시세를 내뿜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테마성 장세, 종목별 장세가 이어진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 중에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앞으로 더 시세를 분출할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이 시장에서 오늘 이 아까 전에 우리 오프닝에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노을, 뭐 레이저셀, 뭐 레이저셀, 그다음에 또 옵트론텍 뭐 이런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사실 이 노을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부터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꼴가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노을은 장중에 14%, 15%부터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이 노을이라는 회사가 왜 이 시장에서 상승 나왔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루닛이라는 회사가 상승 나오고 노을이 어떻게 보면 루닛보다 먼저 상승 나온 이유는 노을은 어떻게 보면 좀 AI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AI 사업 중에서도 이 노을 같은 경우가 원래 주사업 같은 경우가 의료기기 진단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피 한 방울 같은 경우 피 한 방울 가지고도요. 이 노을에서 만든 마이랩 진단 기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방울 뚝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내가 암이 있는지 아니면은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유전자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진단을 해주는 그냥 사업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게 노을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노을에 들어가는 이 마이랩, 노을이 개발한 마이랩 진단 기기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노을 같은 경우가 장 초반부터 오늘 개장 직후부터 상승 나온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누굽니까? 빌 게이츠잖아요. 빌 씨.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이 노을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요. 주가가 오늘 장중에서 장 개장 초반부터 15%대 상승 나오면서 결국에 상한가 마감을 하는 모습까지 또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을 이슈, 글로벌 이슈와 엮이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을이 AI 질병 진단 검사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요. 말라리아 검사가 가능하고 여기다 암 진단까지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래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더볼 특징주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더 볼 필요가 있는 특징주 같은 경우는 네. 뭐 아까 전에 노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오늘 상한가 간 게 노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뭐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옵트론텍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네, 한번 조금 옵트론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콕 집은 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하면은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단 원인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이 옵트론텍 한마디로 테슬라가 옵트론텍을 찍었다는 게 아닙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가 삼성전기에 네, 부품을 조금 공급을 하고 있고 카메라 센서를 공급하는 주 회사고요. 근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전기차 회사 누가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뭐 테슬라, 루시드, 뭐 니콜라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테슬라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카메라 센서를 조금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급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른다. 더욱더 증가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조금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미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 삼성전기가 이 시장에서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4%에서 5% 정도 상승 나오면서 실제 이 삼성전기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옵트론텍 같은 경우가 역시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휴보를 언급하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어제는 SBB테크를 비롯해서 산업용 로봇 관련 주들이 상승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니까는 그거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은 게요. AI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온 뭐 레이저셀이든 뭐 옵트론텍이든 뭐 그리고 또 노을이든 그리고 또 그 외 로봇테마든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AI랑 연관성이 아주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AI 섹터를 좀 공략을 해야 되고 이 이후에 제가 AI 섹터는 왜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AI 종목이 뭔지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정보들,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스테이지에 오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그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 AI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인공지능의 힘, 로봇도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관련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에 오른 섹터는 AI입니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AI 섹터 어떠한 성장성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AI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 또 나름입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갖다 붙이기도 참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이 AI 중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따지면은 LOT, 한마디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스마트팜, 뭐 스마트 그리드 뭐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AI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네, 생성형 AI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 메간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메간이라는 영화를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본인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진화를 하면서 인간하고 어울리면서 인간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또 제공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메간의 주요된 내용인데 실제로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가 좀 기술이 계속 진보를 하고 또 발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한마디로 우리 실생활이라든지 또 그리고 저 영웅 전차남이라든지 뭐 여기 저랑 함께 방송하고 계신 우리 아나운서님이라든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그리고 그 외 뭐 테슬라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생성형 AI 이 시장에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금을 투입하고 또 그리고 이거를 좀 미래 성장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계속 예산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을 좀 키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AI 시장 규모, 한마디로 생성형 AI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500조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500조요. 그리고 500조 가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정확히 5년 정도 뒤에는요. 네, 620조 가까이가 된다는 뉴스 기사까지도 있습니다. 620조 가까이 되는 규모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짐작이 가능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에 투자하는 돈이 630조 가까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그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한마디로 도시를 만드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지용 회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관련주의 주가가 상한가 가기도 하고 하한가 가기도 합니다. 일단 상한가 간 회사가 어떤 것입니까?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여러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경호실을 또 지키고 있는 로봇 개라든지 그리고 또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를 또 운송할 수 있는데 쓰는 뭐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이지용 말 한마디 반도체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자 이 소식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서 상한가 및 상승을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요 9월 달에 네 다음 달도 아닙니다. 이번 달이에요.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에 생성형 AI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AI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삼성전자에서 AI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AI, HBM이요?
네,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시리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빅스비 이러잖아요. 빅스비 사용하세요? 전 사용 안 해요. 저는 그냥 애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갑자기 네. 네, 공개를 하시네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뭐 TMI지만은 네. 네, 제가 아이폰 쓰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거 예를 들기 네.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폰은 시리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빅스비 같은 경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빅스비 같은 경우도 AI 산업이라고도 AI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빅스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생성형 AI 특허 같은 경우를 이미 등록을 했어요. 가우스 가우디라고 해가지고 특허권까지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시장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좀 유수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 500조 가까이 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법적 분쟁 같은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상표권을 가우디랑 가우스로 이미 등록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생성형 AI, 이 삼성판 생성형 AI를 공개한다고 하면은요. 실제로 지금 이 삼성의 어떻게 보면 이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는 로봇 섹터만큼이나 크게 이 시장에 판도를 뒤집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AI 섹터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상한가 가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시기 전에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영웅 전차남이 콕 집어주는 이 AI 종목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시작을 해야 돼요. AI 섹터는. 왜냐면은 네이버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4일에 네이버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해서 서치 GPT 같은 경우를 개발을 했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클로버 X는 이미 런칭을 해서 많은 기업 파트너들이라든지 개인 고객들 같은 경우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이퍼클로버 X의 수익 모델 같은 경우가 유료화가 된다고 하면은 네이버의 매출은 더욱더 증가하고 이거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상승 나올 거니까는 지금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다섯 번째 즉 AI를 공략해야 되는 마지막 다섯 번째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가열되어 있는 섹터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초전도체, 로봇,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노을이라든지 그리고 뭐 레이저셀 같이 뭐 진단기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노을 같은 경우로 상한가에 잠긴 노을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보다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 낙폭 가대 눌림 테마 한마디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하게 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눌림 테마 같은 경우를 공략해서 수익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수익도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 이 AI 테마는 굉장히 좀 눌림 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바쁜 현대인 분들이라든지 또 가정에 또 육아라든지 또 가정을 돌보시느라고 바쁜 주부분들, 뭐 주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매매하고 또 수익 보기 굉장히 좋은 테마다. 그러니까 AI 테마를 꼭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한 미래 모멘텀이 많은 상황인데 현재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단기 눌림목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섹터 가운데서 전문가는 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볼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저희 방송 시간 중에서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소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희가 AI에 왜 관심을 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더 얘기하다가 네.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얘기 못 드린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AI 섹터를 왜 또 공략을 해야 되냐면은 이 AI 섹터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상한가를 한마디로 상한가를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도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대통령 한마디로 대선 후보 시절 같은 경우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한마디로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조금 디지털 정부를 만들겠다. 빅데이터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실제로 공약을 발표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바로 어제 뉴스 기사에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확히 1조, 네, 1조 125억 같은 경우를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시장,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챗GPT를 만들고 있고 또 미국의 MS라든지 그 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가 네, 어떤 생성형 AI, 챗GPT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는 조금 규제 같은 경우, 킬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데 저해야 하는 킬러직 규제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철폐를 하고 대한민국의 공적 자산을 좀 1조 가까이나 투입을 해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조금 네, 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주식콜라텍에서 퀴즈를 좀 내드리자고 하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네,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 생성형 AI 산업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고 실제로 SK 뭐 그리고 국민은행 그리고 여러 뭐, 네, 뭐 신세계 한마디로 대기업들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요.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생성형 AI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다른 타방송에서도 제가 수차례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전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좀 실제로 크게 상승 나온 테마가 어떤 겁니까? 원전, 방산,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컨텐츠 섹터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젠 대한민국 정부에서 키우려는 산업 같은 경우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는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오기 전에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또 차를 타고 왔고 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 내비게이션을 또 켜가면서 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T맵, 땡맵을 주로 좀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T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생성형 AI, 네, 이 시장을 어떻게 생성형 AI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초개인화, 한마디로 네, 개인, 한마디로 영웅 전차남의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T맵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성형 AI 시장, 이제는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가 현실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 나올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오늘 준비한 생성형 AI 테마 종목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 생성형 AI 테마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꼭 공략을 해보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관련 기업들을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는 조금 더 AI 관련된 거 정리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얼마나 많이 성장할지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그 종목군들 너무 많잖아요. AI가. 네네. 네,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네, 절대 희망 고문 같은 건 시키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실제로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수익 날 거니까 한번 공략해보세요. 또 네, 실제로 다른 타경제 방송처럼 뭐 여러분들께 수수께끼 하듯이 막 종목 같은 경우 이야기해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좀 종목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 AI 테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AI 테마들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좀 예상할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오픈 AI 한마디로 조금 생성형 AI 테마로서 봤을 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네, 회사를 조금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왜
네, 영웅 전차담이 조금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좀 진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최대 주주가 네이버 클로바, 한마디로 네이버, 네, 네이버 클라우드에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분을 한 7%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 네, 한마디로 대장 종목이다,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뭐 LK99 관련 종목이든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 종목이든 여러분들 2등 종목, 3등 종목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네, 무조건 여러분들이 대장 종목을 공략을 해야만 수익을 보셔도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장 종목 공략을 해가지고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다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손실 역시도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테마로도 분류가 되고 네이버 하이퍼클러버 X 대장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가대 낙폭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난 2월달이죠. 올해 2월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챗GPT 같은 경우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챗GPT를 보면서 대통령 연설문도 이걸로 좀 맡기면 되겠네, 이런 말 한마디로 인해가지고요.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한때는 8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400%에서 500% 가까이 상승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52주 최고가 기준인 8만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단기 가대 낙폭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39,000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말씀드렸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9,000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최소한 네, 52주 신고가인 8만원까지는 다시 상승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5만원대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네, 이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네, 이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식콜라텍과 함께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 통해가지고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는 우리 아나운서님 안내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콜라텍에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네, 공략하자 말씀드려서 이 종목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큰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 내드리고 나오면은 제가 네, 다시 한번 또 노래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춤춰주실 순 없습니까? 춤은 제가 추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방송 불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추시는데요? 막대기 춤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붙는 삽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아나운서님께서도 저건 뭐야? 하면서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춤은 못 추고요. 그래도 음치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또 노래 하나, 한 곡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1차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시간 1시간 후에 장중에도 전차남 전문가와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히든 종목에 대한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AI 관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AI 섹터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뭐 AI 섹터도 돌고요. 그렇죠. 네. AI 섹터로 분류가 되는 게 굉장히 좀 사업 같은 경우도 확장성이 많습니다. 이 AI가 어디로 튀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가기도 하고 하한가 가기도 해요. 근데 이 AI 같은 경우가 일단 의료 쪽으로 네, 번지면서 제약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도 AI 쪽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AI 색깔이 좀 덮어지면서 오늘 이 시장에서 상한가 간 루닛이 뭐 상한가 미 급등 나온 종목으로 루닛이라든지 노을이라든지 그 외 여러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AI 섹터
섹터,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는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줌 인터넷이라든지요. 그리고 그 외 뭐 알체라라든지 폴라리스 뭐 웍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네,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뭐 이 종목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저는 사실 이 회사들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장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등, 3등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보다 어떻게 보면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에 대해서 좀 매력 포인트를 조금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회사의 좀 강점을 좀 여러분들께 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라는 좀 프로그램이 CRM이라고 있습니다. 이 CRM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좀 많은 고객을 좀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CRM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또 그리고 다차원 분석 솔루션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국산화 한마디로 조금 대한민국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의 오라클이라든지요 아니면 세일즈포스라는 이런 외국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썼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CRM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다차원 솔루션 그리고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의 프로그램을 이 회사가 독보적으로 개발을 했고 또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SK 삼성전자 그리고 또 여러 금융 신한 뭐 KB 그리고 그 외 뭐 신세계 여러 대기업 파트너들 사를 어떻게 보면 고객사로 또 두고 있는 부분이 이 회사만의 조금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 매수 포인트, 바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클라우드의 2대 주주예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오늘 제가 준비한 땡땡땡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네이버와의 사업 같은 경우를 계속 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당연히 주가 같은 경우는 매출 발표라든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오는 것처럼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주가 상승의 증가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마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마테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마케팅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고객 관리라든지 또 이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보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뭐 일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실제 이 마케팅 솔루션, 마테크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회사로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CRM 사업을 CRM 소프트웨어를 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는 여러분들이 뭐 더존 비즈온 뭐 이런 회사들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더존 비즈온도 물론 좋은 회사죠. 하지만 그 회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마케팅 솔루션, 마테크 솔루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하고 제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조금 일일이 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 그 고객한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주는 이런 AI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이 회사는 네,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섹터로 봤을 때 생성형 AI 시장에서 봤을 때 대장 종목이고 사실 대장 종목이라는 말보다 저는 황제, 엠피리, 임페리얼 이런 말까지 쓰고 싶을 정도로 이 회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가지고 영웅 전차남과 주식 콜라텍과 이 회사로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영웅 전차남과 함께 상한가 노래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안내멘트 있죠? 이 하단에 안내멘트 통해가지고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네 오늘 방송 끝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여러분들께 공략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QR코드 너무 작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크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 주식 스포트라이트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신 분들을 위해 노란톡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사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좋은 얘기만 해주셔서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이 종목에 대해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와,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을 좀 대변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전문가가 TV 방송에서 좀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시청자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은 수익 볼 것만 생각해서 공략을 했다가 수익이 아니라 손실 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다 그래요.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회사의 리스크 같은 경우가 물론 있지만은 저는 이미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아, 이 회사구나 하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조금 올해 신규 상장한 회사입니다. 2023년 1월인가 2월 상반기 정도에 신규 상장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신규 상장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용어로 하면은 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호 예수 같은 경우는 보통 15일, 뭐 한 달, 뭐 그리고 6개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락업, 한마디로 락업 해제 같은 경우가 웬만한 보호 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해제가 돼가지고 이 시장에 쏟아졌어요. 한마디로 이 보호 예수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풀리게 됐을 때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이 보호 예수적인 부분이 거의 한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뒤에 6개월 뒤 일정 같은 경우가 2023년 7월 31일이거든요. 근데 이 7월 31일에 일단 이 보호 예수 물량이 상당 부분이 이미 이 시장에서 해제가 돼서 이미 풀려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유통 주식수가 현재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현재 9월 5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호 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전부 다 풀렸고 그리고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가 52주 신고가가 올해 2월 달인가 3월 달에 8만 원까지 상승 나왔다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6만 원 정도의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7만 원 정도의 공략을 하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6만 원, 7만 원대는 공략하자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일 거고 그리고 또 보호 예수 물량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미 보호 예수 물량 같은 경우가 6개월, 7개월 정도 뒤에 이미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버행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나올 요소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8만 원까지 상승 나왔을 때 대주주라든지 또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오너라든지 지분을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하락 나온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하락 나온 대표적인 두 가지 회사가 있죠. 첫 번째는 서남, 두 번째는 B2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테마로 분류가 되고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특수관계인이나 지원 또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해서 오너리스크가 부각돼서 이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거나 하한가가 나왔던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해서 하락이 나왔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냥 조금 제로 소멸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 제로 소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개인이나 할 거 없이 뭐 한때는 2주 동안 에코프로만 계속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에코프로에 좀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 이탈로 주가가 하락 나온 경우 그거 말고는 이 회사의 좀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쁜 현대인분들, 직장 다니시느라고 내가 너무 바빠서 주식 투자는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육아에 육아라든지 가정을 돌보시는 우리 전업주부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매매에서 수익을 보기엔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에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주가가 현저하게 아래 위치에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어떠한 이슈로 올라갈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를 네.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는 조금 뭐 네, 어색한 부분이 있는 부분, 네, 좀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네.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 네. 거예요.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기본적 분석하지 말고 기술적 분석 좀 해달라 이렇게 네. 또 이야기하고 요구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저는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좀 달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가전 브랜드 이름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해도 돼요. 삼성전자의 가전 브랜드 이름. 오브젠. 아니요. 비스포크. 비스포크예요. 그건 LG전자. 아, 그렇군요. 네, LG전자의 가전 브랜드 이름이랑 이 회사,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공개하신다고요?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이렇게 얘기해도요. 실제로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찾아봐야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에 네. 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재밌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되게 전문가스럽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 화면이 조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달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실제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좀 상승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OpenAI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ChatGPT를 개발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형 생성형 AI 한마디로 한국형 ChatGPT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발언으로 인해서 생성형 AI 테마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8만 원대 대비 해가지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얼마입니까? 39,100원이거든요. 근데 39,1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 회사의 오너리스크 부각이라든지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든지 CB발행 BW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온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에코프로 매수세라든지 또는 이 시장 지수 한마디로 제롬 파월 의장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 계속 올리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인 건 좀 있었어도 실제 이 회사만의 좀 악재는 없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주봉으로 보면은 너무 짧지만은 일봉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은 두세 차례 정도 나왔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이 시장에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네,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은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의 장대 양봉보다도요, 삼흑의 적 하나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세 번의 장대 양봉 뒤에는 큰 네, 양봉, 한마디로 불기둥을 뽑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보통 이 차트, 한마디로 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맹신할 수도 없고 이게 주식이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기술적 분석대로 움직이지 않지만은 여태 늘 확률상 그래왔습니다. 삼흑의 어떻게 보면 적 하나. 한마디로 조금 네, 음봉 세 개에 네, 빨간 양봉 하나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장에서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가장 크게 추진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생성형 AI 산업이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나섰고 네이버도 나섰고 카카오도 생성형 AI 시장에 진출했으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회사 상한가 가기 전에 네, 지금 당장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네, 원래 다른 타경제 방송은 이런 거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종목명은요. 네, 영웅 전찬원과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만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종목명보다도 매수가 진가 네. 밴드 말씀드리면은 39,000원에서 38,000원 사이. 네. 39,000원에서 38,000원 사이 공략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네, 1차 5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5만 원이면 뭐예요? 신사임당 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38,000, 39,000원 목표가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